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 또 단골 손님이 가져온 그 맡기고 그 대출해 갔거든요. 이게 콜트 킹 코브라예요. 모델 이름이 코브라이고 킹 코브라이고 357 매그넘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38 스페셜과 357 매그넘을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게 전장이 어떠냐면은 전장이 8인치예요. 8인치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가까이 되고요. 그리고 20.3cm 되고, 그다음 총열이 기는 3인치, 약 7.7cm 되고요. 그리고 무게는 25.9온스, 그러니까 약한 804g, 제법 묵직해요. 그리고 357 여기 6발 장전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이게 휴대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립감도 참 좋고, 뭐 감도 좋고요. 이것도 싱글 액션은 아무래도 감이 좋거든요. 더블 액션, 아,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. 그죠?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의 차이점. 그러니까 저는 싱글 액션이 참 재밌더라고요. 왜냐면은 그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.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싱글 액션이요. 자, 보세요. 3파운드밖에 안 되거든요. 3파운드고, 키로는 1.38키로.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가벼워요. 그 차이고, 다음에 더블 액션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고요. 더블 액션 한번 보겠습니다. 4.6kg, 10.2파운드예요. 그러니까 이게 더블 액션보다 싱글 액션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저도 킹 코브라를 한장 소장하고 있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4인치예요. 4인치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. 1인치 차이가.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. 그죠? 1인치 차이에 이렇게 덩치가 좀 차이가 나요. 무게도 다르고요. 이렇게 크기도 훨씬 다르고. 이거는 그립감은 이거는 참 편안하게 잡히는데 이거는 좀 그냥 빡빡하게 잡혀요. 크게. 손이 크게 잡히는 것 같고. 아마 이거보다는 요게 더 비쌀 거예요. 요거는 수지품이라 가지고 지금 아마 2,500달러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이게. 중고인데. 저는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, 저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, 이건 아들과 딸, 아니면 와이프도 아예 총에 대해서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. 혹시 이 정도라니까, 이 정도는 받아라. 그 정도로 적어놓은 거예요. 이것도 한번 싱글 액션, 더블 액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더블 액션 먼저 해보겠습니다. 아마 이것도 되게 셀 거예요. 이건 아예 더 힘들다. 이건 더 힘이 들어가서 아예 11파운드 이상 되나 봐요. 그러니까 5.4kg 정도. 자,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싱글 액션은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울 거예요. 싱글 액션 좀더 나을 것 같은데. 이게 3파운드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1.39. 그러니까 싱글 액션은 이렇게 가까이, 그러니까 가벼운 편인데, 이거 두개다 가벼운 편인데, 더블 액션은 참 힘들어요. 이건 정말 힘들다는 게 느껴지네요. 오케이, 오늘 또, 킹 코브라 한 정이 들어와서, 저 이거 사실 킹 코브라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지금 보는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. 처음으로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도관이에요. 킹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인데 요 주위에 살아요. 그러면서 이걸 맡기고 또 급전 대출해 갔어요. 월급날까지 뭐 돈을 기다리기, 그러니까 페이첵을 기다리자니 돈은 무슨 급하고 하니까 이거 지금 권총 리발브 한 자루 맡기고 대출해 갔어요. 이건 좀 비싸니까 좀 많이 쳐줬죠. 오케이,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콜트 킹 코브라 357 매그넘 3인치 더블 액션 리발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